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해에 그런 많은 신문에서 주목했던 인원 고교 사태, 인원 고 사태, 정치 편향 교육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죠. 그 최인호 군입니다. 지금은 전국 고교 연합 전국 예, 이 명칭이 조금 복잡한데. 명칭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전국 전국고교연합, 학생수호연합입니다. 전국 학생수호연합입니다. 학생수호연합, 전국 네. 학생수호연합의 대변인으로 가시고, 이제 며칠 전 기사에 아마 여러분도 확인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송사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깔끔하게 해결이 돼가지고, 제가 한번 모시기로 했습니다. 최인호 씨,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금은 이제 인원고등학교 졸업해서 20살 대학생으로 대학교 다니고 있는 전국학생수호연합 대변인 최인호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이 20살이시면은 네네. 이제 올해 2월 달에 졸업을 하셨죠. 인원고등학교에. 네, 맞습니다. 인원고등학교 관악구에 있죠. 네, 낙성대역 근처에 아, 있습니다. 낙성대 바로 옆에. 공립이시, 공립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오늘 그냥 이제 보통 시청하시는 분들은 사건 정도는 알고 있지만 사건의 네. 내막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질문을 던지면은 좀 쉽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이 네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학교 상황을 좀잘 알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 좀 힘을 더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아, 네, 자, 이제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네네. 며칠 전에 난그 소위 무죄 판결 이 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었고 얼마가 걸렸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는 부분을 좀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 공론화가 많이 됐던 사건은, 이제 학교의 마라톤 대회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반일고를 학생들한테 이렇게 외치게 하는 그 현장 동영상으로 이제 막 공론화가 됐었는데, 이제 그 전에는 성평화 동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성평화 동아리라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는 게 저는 별로 싫어서 페미니즘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남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한국성평화연대 임영준 대표님이 그 중고등학생들의 현장에도 성평화라는 개념을 한번 알려보고 싶다. 그래서 누가 혹시 동아리 만들어 볼 사람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인원고등학교에 만들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제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동아리가 인원고등학교의 그 정교조 선생님들에 의해서 폐쇄를 당합니다. 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페미니즘이라는 성 담론을 다루지 않아서 폐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저희가 낙성대역이랑 신촌이랑 이런 곳에서 집회도 하고 학교 측에다가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해 나갔었고 그를 통해서 학교 교장 선생님의 사과 편지랑 동아리의 정상화 요거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많은 그런 공론화가 되진 않았고 한 기사가 12개 정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입니까? 그게 고 이제 사건이 터졌던 그게 것이. 이제 작년 한 5월 달쯤입니다. 4월, 5월 달쯤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면 정교조 선생님들이 페미니즘을 다루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선평화 동아리 활동은 몇 년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그것도 이제 작년 3월, 그러니까 학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건데, 이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저희는 페미니즘을 뭐 비판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페미니즘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남녀가 어떻게 하면은 화합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동아리였는데, 이게 이제 페미니즘으로 이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폐쇄를 시킨 거죠. 네. 아, 그러니까 남녀의 동등함이나 평등함을 여러 가지 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페미니즘 각도로 접근하니까 우리는 그게 옳지 않다, 다른 각도로 접근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정조조 스님들은 왜 페미니즘 시각이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갈등의 씨앗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저희는
성평등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평등은 과연 좋은 것인가라고 했을 때, 페미니즘이 말하는 성평등 같은 경우는 남성과 여성이 똑같아지는 그 공통의 영역만을 지금 평등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것에 좀 회의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성평화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평등이라는 것 역시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남성과 여성이 화합하고 성평화를 이룰 수 있을 때, 그 성평등이라는 것이 성평화를 위한 도구로서 이용될 수는 있지만, 요 성평등이라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요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저희의 어떤 주장이라던가 그런 거를 선생님들이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페미니즘이 아니라는 이유로 폐쇄를 시켰었죠. 네. 그런 인식은 최인호 씨 같은 경우는 고교를 다니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성평등이 목적이 돼서 안 된다. 이런 건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다 그런 대세를 따라가는 게 추세니까. 네,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처음에는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갖고 점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공부해보고 이런 학생이었는데, 한국 성평화연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평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것을 접하게 되면서 좀 많이 생각이 변화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아리를 결성하고 활동하는 네.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정교조 선생님들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좀 압박을 가하시는 겁니까?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겁을 많이 주셨습니다. 일단 처음에 성평화 동아리 때는 너네 그렇게 하면은 생활기록부,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다 대학교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생활기록부로 이제 학종이라는 걸 해가지고 대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생활기록부에다가 제대로 안 적겠다, 좀 이상하게 적겠다, 뭐 요런 협박도 실제로 들어봤고요. 그리고 좀 선생님들이 불이익을 준다던가 이유 없이 좀 불러서 혼낸다거나 뭐 요런 식의 린치가 처음에는 이제 성평화 동아리 사건 때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이 공론화가 됐던 그 반일사상주의로 인해서 뭐 조국 수호를 선생님들이 해야 된다고 하던가, 뭐 탈원전을 해야 된다던가, 페미니즘 사상주의 뭐 요런 이큰 공론화가 있었을 때, 당시에는 린치가 굉장히 심해져 갖고 선생님들이 학교 대자보로도 이렇게 도배를 해놓고, 학교를 또 학교 방송도 막 내보냈습니다. 최인호와 김어랑을 비롯한 학생수호연합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뭐 진실은 밝혀질 거고 뭐 쟤네들이 뭐 벌을 받을 거다, 요런 방송도 한참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최인호를 신고하라는 그런 방송도 내보냅니다. 그 방송은 왜 내보냈냐면, 당시에 10월 23일에 저희가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원고 앞을 찾아주셨거든요. 근데 그 찾아주신 분들이 인원고 앞을 오신 목적은, 제 생각에는 인원고에 있는 정치 교사분들을 규탄하려는 목적이거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뭐 최인호와 김어랑을 비롯한 학생 수호 연합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와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프레임을 교묘하게 전환을 시켜가지고, 밖에 있는 유튜버들, 그리고 밖에 있는 취재진들이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찍어서 욕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 내에서 선동을 하신 거죠, 정치 교사분들이. 그래서 조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의한 피해는 최인호가 이를 키워갖고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최인호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를 해라, 이러한 방송부터 해갖고 뭐 학교 반마다 선생님들이 신고를 독려하는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학생수호연합의 주요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저랑 뭐 김아람 군이랑 또 1학년 후배들이 몇명더 주요적으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왕따를 조장하고, 굉장히 많은 린치를 가했습니다. 따로 불러갖고 압박을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른들은 다 생업에 바쁘고 학교를 떠난 지가 참 오래됐거든요. 네네. 오래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외관적으로 보면은 학종 같은 것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그 압박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은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3을 되돌아볼 때 중학교 시절을 포함해가지고 학생 눈에 비칠 때 야, 이거는 좀 부당하다.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참 좀 이렇게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바깥에 있는 분들이 모르니까 학교 상황을 학교 안에 블랙박스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점을 좀 이렇게 학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어떤 아, 좀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요? 예,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는 네. 네. 우리는 다 이렇게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 직접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최인호 씨는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야, 이거는 좀 부당하다. 부정의하다. 네. 이런 부분. 네. 조금 전에 지적한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슨 포스트를 붙이고, 대자보를 붙이고, 방송을 하고 이런 것은 이게 부정의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조금 이렇게 해주시죠.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뭐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에, 일단, 많은 부모님들이 보통 안심하고 학교에다가 아이를 맡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막상 가면은, 일단 교육을 받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상한 것을 많이 접하죠. 그리고 요즘은 제가 초등학생 때보다는 더 심해져서 이제 초등학교부터도 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육 뭐 요런 것들 그리고 또 성인지 교육 뭐 페미니즘 교육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배우고 또 동성애라던가 요 동성애를 굉장히 좋게 미화해서 오히려 그리고 청소년들의 무책임한 그런 성관계라던가 임신 이런 것들을 오히려 권장하고 이런 교육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 봤습니다. 특히 전교조에서 하는 그런 공산화 교육이라 들어야 될까요? 근데 이것을 처음부터 애들한테 이 공산주의는 좋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신세대들이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슈가 페미니즘이거든요. 이 페미니즘이 21세기에 되게 트렌디하고 세련된 공산주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페미니즘으로서 애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좀 공산화시키는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일어나는 부당한 일들이 무엇이냐? 보통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을 잘 못합니다. 학생들이 왜냐면은 선생님들이 이 학생부 종합 요 생활기록부라는 거를 꽉 쥐고 있고 그리고 괜히 선생님들한테 잘못 찍히면은 아무래도 학교 생활이 좀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문제 제기할 생각을 못 하는데 이번 인원고 사건처럼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통 제 그때 생각도 그랬고 상식적인 생각 선으로는 뭔가 명확하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요 문제 제기를 한 학생들을 완전히 그냥 생활기록부를 망친다거나 네, 완전히 학교 생활 자체를 정상적으로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네. 그래서 이게 문제 제기 자체가 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네네. 그런 거가 이제 예를 들면 시범 케이스라고 하죠. 시범 네네. 케이스로 한 학생이 이제 특정 교사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완전히 압도당하고 나면 그게 주변 학생들한테는 두려움을 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다 몸을 사리겠네요. 네, 당시에도 제가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징계위원회가 두 번이 열렸는데 한 번이 학교폭력 그 대책위원회 그게 왜 열렸냐면 그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밖에 외부 유튜버들이나 기자 취재진들이 학교 안에 학생들을 찍어서 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전환을 해서 이 피해는 최인호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최인호를 신고해라 해서 실제로 신고한 여학생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열려서 징계위원회를 한번 갔었고 두 번째로는 생활교육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저랑 김어랑 군이 둘 다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유가 당시에 교감 선생님이 저희가 교육청에서 1인 시위라고 있었는데
교감 선생님이 교육청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인원고 사건 관련해서 교육청이랑 뭔가 얘기를 하고 나오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 나오셔서 그냥 가시면 되는데, 저희한테 굳이 막 이렇게 좀 이상하게 시비를 좀 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켓에 써 있는 거 대답해 달라고 했더니 막 때리고 뭐 피켓 부수고 도망을 치셨습니다. 그때 당시 교감 선생님이 뛰어가지고 제가 막 쫓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인원고등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 교감 선생님과 면담을 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폭행하고 도주하신 교감 선생님, 학생들과 면담해 주세요, 뭐 이런 구호를 가지고 포관이다, 이런 식으로 엮어서 징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또 김아랑 군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유명한 김은영 교사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빨간 머스탱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그 머스탱이 출근길에 앞에서 이제 피켓을 들고 대답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포관이다, 뭐 폭행이다,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교육위원회에 말도 안 되게 회부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돌았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최인호를 퇴학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주류 얘기였습니다. 인원고의 그 정교조 선생님들 주류 주장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주변 학생들이 들으면 당연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고, 또 퇴학이나 뭐 생활기록부를 망친다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물론 이런 것도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라 가지고 많이 학생들이 위축을 받지만, 더욱 위축을 받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냥 린치를 당하는 것. 학교에서 눈치를 봐야 되고 선생님들이 계속 욕하고 왕따 당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학생들이 용기를 낼수 없게끔, 그리고 학교 자체가 폐쇄적인 구조로서 존재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는 것 지금 같습니다. 인허고 같은 경우는 공립이시죠. 네, 공립입니다. 공립이면 뭐 정확한 수치는 뭐 기억을 할 수도 없겠지만 네.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가 정교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사실 그 정교조 명단은 저희도 모르니까. 공개를 한 적이 없어서 대충은, 잘은 모르는데, 예. 인원고등학교가 혁신학교입니다. 아, 혁신학교시구나. 네, 그 조희연 교육감이 미는 그 혁신학교인데, 거기 제가 지금은 그때 당시에 막 하던 얘기가 오래돼갖고 기억이 안 나는데, 교장 선생님의 권한으로 뭐 학교에 20명 정도를 데리고 올수 있다고 제가 기억을 예, 그때 하거든요. 인사권을 아마 교장 선생님이 드리는 네네네. 걸로. 예. 그리고 인원고 자체가 되게 특수한 게그 김은영 교사가 그때 당시에 교사 노동조합 연맹이라는 걸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교조는 그때 당시, 지금은 뭐 법의 노조가 취소가 됐지만, 지금 그때 당시엔 법의 노조였는데, 그 전교조도 있고 또 김은영 교사의 교사 노동조합 연맹, 이거는 또 법의 노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두 개의 노조가 있을 정도로 좀 전교조 비율이 꽤나 높은 높구나. 학교였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빨간 머스탱은 그 선생님의 닉네임이네요. 일종의 별명. 네, 맞습니다. 별명이라 보시고요. 시청자들이 또 머스탱을 모르고 계시나 싶어가지고 아, 빨간 네. 머스탱은 그런 별명이 왜 붙었습니까? 머스탱이랑 속도가 네. 빠른데. 아, 그 선생님이 반미 운동을 하시는 아, 분입니다. 근데 그러시구나.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하는데, 학생들한테 영어는 권력과 억압의 도구다, 영어는 나쁜 거다, 요런 교육까지 하는 분인데, 영어는 본인 권력과 억압의 도구다. 네, 그걸 직접 근데 들으셨습니까? 아니,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아. 학생들 중에 이제 들은 학생들이 있는, 예, 그런 발언인데, 그 미국 머스탱 그 차를 몰고 다니시는, 예,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일종의 별명이 붙으셨구나.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또 중학교 비해서 고등학교 좀 심해진 겁니까? 아니면 어땠습니까? 느끼시기에. 그런 정치 편향 교육이라는 건가? 사실 중학교 때는 저도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어갖고 잘 몰랐는데,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때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좀더 심해졌다고 느낀 거는, 물론 제가 문제 의식을 갖게 된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인원고등학교가 혁신학교다 보니까 좀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비교적 그런 그좀 이념 편향적인 교육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역사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역사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경험이 좀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역사 교육, 일단은 뭐, 전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라던가, 이런 것들, 뭐, 이승만 대통령이라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일단 완전히 인간 쓰레기로서, 교육을 다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사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반일 운동에 대해서 배우는 게 거의 필수적인 코스입니다. 그런 것들, 뭐, 예. 그러니까 그러면 반일 교육에 대해서 받았던 것 중에서 머릿속에 좀 네. 강력하게 남아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수탈했다. 사실, 네, 뭐 그런, 뭐 수탈했다, 뭐 위안부 얘기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뭐 그런 얘기들보다도 더 나오는 게이 반일 운동, 이때 이제 선생님들이 교육의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치 상식이다, 반일 운동을 하는 것은. 그래서 얘들아 뭐 수업 이렇게 교실로 들어오시자마자 뭐 얘들아 반일 운동 잘하고 있지? 뭐 그러면서 막 자기는 뭐 무슨 제품도 어디 거를 쓰고 뭐 이런 거를 막다 얘기를 하고 또뭐그 일본어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땡땡이 무늬 뭐 이런 거를 뭐 한글로 바꿔갖고 칠판에다가 막다 적어놓고 뭐 요런 네 요런 것들이 꽤 많았죠. 그러면 이제 그 마라톤 대에서 이제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때 네네네. 정황을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이제, 저는 당시에 현장에 없었고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 고등학교 3학년들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자습을 하고 있었고, 1, 2학년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1학년 때도 그랬고, 다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1, 2학년 친구들이 그날 마라톤 대회를 하러 이제 서울대공원에 가 있는 상태였는데, 전 자습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요즘은 또 학교에서 핸드폰을 안 냅니다. 그래갖고, 시간에 핸드폰이 알림이 울려서 봤는데 1학년 후배한테 동영상이랑 장문의 메시지가 이렇게 와 있어서 보니까 그 마라톤 대회 현장에서 그 피켓 뭐라 해야 될까요? 선언문 같은 거, 띠 같은 걸 이렇게 학생들이 전부 다 들고 뭐 아베 자민당 망해라, 뭐 일본 경제 침략 반대한다, 뭐 사죄하라, 뭐 요런 구호를 선생님들이 외치고 애들한테 막 외치게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걸 받고 막그 학생이 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마라톤 대회 현장인데 이게 지금 정치 집회인지 학교 마라톤 대회인지 잘 모르겠어서 선배님한테 일단 드린다. 요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와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됐는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에게 들어보면 그 선언문 띠를 제작할 때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뭐, 뭐라 해야 돼? 독립운동, 뭐, 축하, 뭐, 이런 거였는데, 광복 축하, 뭐, 이런 선언문을 제작하라, 라고 학생들한테 했다 그랬는데, 학생들한테 들어보면은, 반일운동에 대한 문구를 작성하라고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반일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반일운동에 반대하는 문구를 적었는데, 그거를 다시 써와라. 그럼 막,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이러면서 혼내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반일 구호를 쓰게 한 거죠. 그래서 아사히 맥주, 노 아사히 맥주 뭐 이런 거 쓰고, 그런 선언문을 제작하게 해서, 당시 현장에서 그 선언문을, 학생들한테 들게 하고, 막 구호를 외치고, 그걸 학교에서 부른 기자가 찍은 겁니다. 이걸 또 이제 학생들이 또 반일 운동을 한다. 이런 기사를 아마 내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호제창이 있고, 그러고 이제 마라톤 대회를 시작을 하는데, 요 반일 선언문, 이 반일 운동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이 반일 선언문을 이렇게 두르고 뛰는 게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혹시 이 선언문은 안 두르고 그냥 마라톤 해도 되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거를 두르고 뛰지, 안 두르고 뛰면은 결승점을 통과해도 인정해주지 않겠다. 여기서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는 인정을 만약에 마라톤을 안 뛰었다라고 하면 출석 인정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결석이 돼버리는 거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학생들이 반일 문구를 이렇게 온몸에 두르고 마라톤 대회를 마친 거죠. 네, 그게 이제 사건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핸드폰은 지금은 핸드폰을 내지 않거든요. 그 말씀이지만 과거에는 핸드폰을 다 수업 시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계속 핸드폰은 제출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네, 근데 뭐 학생 인권 이런 뭐 빌미로 학생 인권 얘기를 하면서 뭐 핸드폰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 수업 시간 빼고 뭐 이런 걸로 막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 표현 이러면서 뭐 투표해갖고 이제 핸드폰을 안 내는 게 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럼 핸드폰을 안 내면 수업 분위기도 상당히 산만하겠네요. 뭐 몰래 핸드폰 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뭐 있고요. 네, 핸드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건 많긴 한데 또 뭐 좋은 효과로 나타나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뭐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오래 전입니다만은 네. 수업이 진행되면은 이제 이 포기하는 학생들도 꽤 많아가지고 많이 네. 계속 잤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뭐 고등학교 학생들 많이 자죠. 많이 자고 또 인원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가 아니라서 혁신학교라서 아시겠지만 공부를 중점적으로 시키는 학교는 아닙니다. 뭐 예. 공부를 목적으로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네. 그런데 지금은 퍼센테이지로 한 학급당 대개 한 절반 정도 됩니까? 자는 사람이. 자는 사람이요? 예, 대충은. 네,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절반 조금 안 되거나 뭐 절반 정도 되거나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수십 년 전보다는 상당히 상황이 악화됐는데요. 그때는 한 뭐 한 10%, 20% 뒷자리에 앉은 학생들만 잠을 잤던 것 같은데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 하니까 그런 사진들을 요즘에 많이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 걸. 자, 그러면 이제 반일 데모하는 부분들을 이제 후배가 보내줘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큰 사건으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이후에 그걸 이제 입수해가지고 사건으로 발전하는 데는 그 경위는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그래서 그 영상을 가지고 공론화 처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최인호 TV였는데 지금은 학생의 소리 TV라는 채널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생의 소리 TV에 이제 그때 당시에 받은 영상과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1학년 친구를 인터뷰한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학생의 소리 TV. 학생의 소리 TV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이제 그 최인호 씨의 이 활동을 보려면 여길 들어가면 네. 학생의... 제가 몸담고 있는 그 학생 소연합 학생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채널이 이제 학생의 소리 TV입니다. 예, 조금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튜브 영상으로서 업로드를 하고 또 이것을 또 성평화 동아리 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번에는 좀 최인호가 인원고에다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는 힘이 모자랄 것 같아서 좀 학생들을 많이 모아서 조직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항상 도움을 받던 이명준 대표님이라는 한국성평화연대 대표님이랑 또 성평화 동아리 때부터 함께하던 김어랑 군이랑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인원고 내에서 학생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같이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게끔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찾아가면서 근데 지금 1, 2학년 마라톤 대회 현장에서 반일 이런 게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정치적 중립 어기고 애들한테 이런 거 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친구들을 다 모아서 학생 수호연합 그때 당시 인원고등학교 학생 수호연합이라는 조직으로 이제 한 인원고등학교 학생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아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호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영상을 올리고 학교 측에서 그때 처음 보통은 인원고 성평화 동아리 때만 해도 막 그냥 일 작게 키우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막 입단속을 하다가
그냥 사과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학교에서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전혀 그런 적이 없고, 약간 전부 다 발뺌을 하고 부인을 하고, 오히려 학생들을 막 공격하는 분위기. 그리고 그 학생 수연합에 한 50명 이상의 학생들이 아까 모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학생들을 다 분산시키려고, 이제 요 학생 수연합의 주요 멤버인 저랑 김어랑 군을 이제 계속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기자회견 전날에, 학생들의 여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학교에서. 최인호랑 김아랑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10월 23일에 첫 번째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학생의 결의 기자회견이라 그래서, 인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처음으로 했던 기자회견인데, 그때 기자회견이 끝나고부터, 이제 취재진들도 정말 많이 오셨었고, 유튜버분들도 많이 오셨어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프레임 전환을 합니다. 프레임 전환을 해서, 최인호와 김아랑이 뭐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신고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그 인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서울시 교육감, 그 조희연 교육감이랑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뭐, 그 저희와의 소송 변호사 비용 500만 원도 조희연 교육감한테 달라 해서 지원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고, 또 혁신학교의 교장이고, 또 조희연 교육감이 인원고에서 김은영 교사가 태양광 산업할 때, 조희연 교육감이 와가지고 뭐 사진도 찍고 가고, 이 정도의 친분이 있는데, 조희연 교육감이 학생들이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입장문을 발표를 합니다. 학생들이 뭐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했던 기자회견이,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도 정치 교사들과 같은 정치 공범이다라는 내용의 두 번째 기자회견을 했었고, 근데 그 후에 이제 학교 폭력 저에 대한 신고가 접수가 돼서 징계위원회를 몇번 다녀왔습니다. 부모님이랑 장다영 변호사님이랑 같이 다녀왔는데, 이제 징계위원회 회부가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영상, 마라톤 대회 현장 영상에 있는 여학생들이 신고를 한 건데, 그 여학생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학생들의 초상권이 침해됐다. 요두 개의 이유로 이제 갔던 것인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유였던 게 무엇이냐면요. 일단은, 다 공개적으로 하는 마라톤 대회, 행사, 집회, 요런 개념이었는데, 심지어는 학교가 부른 기자도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다 갔는데, 이거를 학생이 촬영해서 업로드했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다. 요거 자체도 일단은 말이 안 됐고, 두 번째로는, 이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학생들이 계속 기분이 나쁘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모자이크까지 처리를 해줬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그냥 학생들끼리는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아예 영상을 삭제해라. 근데 이거는, 인원고등학교에서 했던 그 잘못에 대한 증거인멸 증거인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절대로 영상을 삭제할 수는 없고 모자이크를 해서 업로드했으니 나는 위법을 한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초상권 침해로 회부를 했고 두 번째로는 여학생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그랬는데 그 영상은 여학생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목적의 영상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 여학생들도 오히려 피해자고. 정치 교사들에 의한 이 정치 교사들이 잘못됐다라는 내용의 영상인데 이거를 마치 저희가 여학생들을 욕한다는 듯이 그래서 여학생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걸로 회부를 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학교폭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던 선생님들도 사상 주입의 가해자 또 저에 대한 린치를 하셨던 선생님들 심지어는 뭐 위원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면 기피 신청을 할수 있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도 그게 막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피 신청을 하는 위원들도 막 들어와 있고 절차적으로도 엉망이었고 뭐그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한 일주일이었나 2주일이었나 그 안에 이제 저에 대해서 징계를 어떻게 할 거다라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한도 다 넘기고 그리고 안에 있던 학부모 위원 한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을 할 때마다 막 짜증을 내고 막 아예 안 듣고 막 이러한 표현을 막 계속하셔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그 학부모 위원으로 여기 제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려고 들어오셨으면 저희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무슨 태도시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까지 할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냥 학교폭력위원회 자체가. 근데 그렇게 하고 나와서 나중에 이제 징계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사회봉사 15시간이랑 부모님이랑 함께 특별교육 5시간씩 그리고 여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요렇게 징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 징계가 어느 정도의 징계냐면 그 퇴학이 있고 그러고 정학이 있고 뭐아 퇴학이 있고 그러고 무단 아 뭐야 강제 전학이 있고 정학이 있고 그러고 이제 사회봉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봉사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진짜 때려갖고 어디를 망가뜨려 놓거나 이런 죄를 저지른 학생들이 받는 그런 그건데 그런 징계를 받은 것이죠. 상당히 이거 중형이네, 그러니까요. 네, 중징계를 받은 중징계를 거죠. 받은 거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이의제기를 몇번 했습니다. 그래갖고 한번더 학교폭력위원회에 들어갔는데도 뭐 결과는 똑같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다량 변호사님과 함께 행정소송, 요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요 행정소송에도 사실 그 가려진 내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왜냐면 행정소송에서 학생, 그러니까 사상주의를 폭로한 학생을 사실 보복의 목적으로 징계를 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를 이유 삼아서.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만약에 제가 승소를 할 경우에 인원고등학교가 패소를 하고 그럴 경우에 인원고등학교 측에서 받을 그런 타격, 이게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이 받을 타격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딜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인원고 교장 선생님한테 맨날 전화 와가지고 교육청에서 할수 있는 뭐 재판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은 사회봉사는 없애주겠다. 예. 네.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치하라. 취하해달라. 요런 자꾸 딜이 인원고 교장 선생님한테도 들어오고 조희연 교육감한테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근데 절대로 행정소송 취하를 안 했죠. 왜냐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사안으로 이렇게 해놓고 교육청에서 하자. 요거는 사실 자기들이 책임을 지기 싫은 것이지 일 작게 만들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취하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한 소송이 뭐 10월 23일부터 한 거니까 이제 아니, 소송은 이제 좀 늦게 하긴 했는데 거의 한 1년 정도 소송을 시작한 지한 1년 정도 약 1년 정도 지났는데. 최근에 이제 재판도 저번에 한번 다녀왔었고 9월 달인지 8월 달인지 재판도 한번 다녀왔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날 최종 판결이 있는 날은 제가 또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변호사님들 그날 일정이 있어서 재판장에 못 갔는데 거기 현장에 있던 기자분께서 이제 연락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승소라는 그걸 얘기를 듣고 정확하게 승소에 대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뭐가? 승소에 대한 내용은 이제 사회봉사 15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취소 부당하다. 아예 네 취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서면 사과 조치와 부모님과 함께 특별교육 5시간 이것은 이제 이 학생이 졸업을 했으니까 이것으로 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교육청 반응은 인응고 졸업생의 승소 사건은 정치 편향 교육과 무관하다. 이렇게 이제 이번 그게 논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최인호 씨는 어떤 식의, 어떤 생각을 갖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이렇게 완강하게 정치 편향 교육하고 네. 관계없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 뭐 외부인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인원고등학교 내부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도 잘 알고 또 현장에서 얼마나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정치 교사들이랑 조희연 교육감이 얼마나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혔는지도 알고 그리고 또그 행정소송할 때 조희연 교육감 쪽에서도 계속 이렇게 행정소송 취하라. 취하해달라 네, 요런 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정치 편향 교육은 없었다 그게 인정된 것은 아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걸 보면 사실 굉장히 웃긴 그런 저기 얘기죠 신문의 한 부분을 보면은 예. 네.
서울인연고 졸업생 최인호 씨가 교내 정치 편향 교육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받게 된 학교 폭력 징계가 불당하다는 취지를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서울시 교육청은 교내 정치 편향 교육 의혹과는 무관한 판결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네요. 네, 그 당시에 그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는 한 번도 안 만나주셨습니다. 겨울에 텐트 농성할 때도. 조희연 교육감 밑에 있는 사람이 저희 1인 시위 하는데 찾아와갖고 얘기를 했던 거, 그거 다 녹음본까지 있거든요, 저희.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또 차라리 조희연 교육감이 이번 승소에 대해서 아무 말도 차라리 안 하면은 뭐 그냥 저희도 뭐별 얘기가 없겠는데 아예 그냥 다시 이런 식으로 오히려 공격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사상주의 피해 학생들에게 사상주의가 없었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은 참 어이가 없고 또 만약에 그 당사자 저나 김어란 군이나 요 학생 수호 연합의 실제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도 저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죠. 네. 참 어떻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회에 이제 나이가 좀든 사람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좀 미안하다 생각하는 거가 제가 이 문제를 2000년부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들이 활동을 펼치기 전에 분명히 이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그 최인호 씨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사상주의 교육이 없었다고 발뺌을 한 것은 이게 참 교육이 엄정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교육의 기본을 외면하고 사상주의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킨 사건이 그 인원고 사태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이거 하면서 참 어른들도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두려웠을 건데 어떻게 참 어땠습니까? 그 고비고비마다. 사실 뭐 굉장히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고 첫 번째 기자회견 할때 당시에 기자회견을 예고해놓고 너무 힘들어갖고 너무 진짜 못하겠어가지고 그냥 이거 10월 23일 첫 기자회견 때 그냥 나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냥 하고 그냥 그만둘까 뭐요 얘기까지도 했었고 그리고 그첫 기자회견 1분 전까지 아 이거 그냥 우리 하지 말까 그냥 이 얘기를 계속하고 뭐 김하랑 씨하고 하면서도 같이. 참 하면서도 참 학교에서 이거 학교 다니기도 힘들고 학교 가서 견딜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학교를 안 나갈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결석이 돼 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게 또 사실 힘들면서도 거의 죽기 살기로 이렇게 했던 게 저희가 못하면은 저희가 이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오히려 저희가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도 죽기 살기로 이렇게 했었고 사실 그렇게까지 될지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냥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당연히 선생님들이 그렇지. 받아들이고 사과하고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일인데 이게 마치 서울시 교육감 백을 믿고 막 이렇게 뻔뻔하게 한다고 해야 할까요? 막 오히려 사과하면 끝날 일을 막 키우고 이상하게 징계를 하고 굉장히 일 처리를 이상하게 하는 걸 보면서 불가피하게 또좀 일이 더욱더 커지고 그러면서 처음엔 예상하지도 못했던 텐트 농성까지도 이렇게 하게 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그분들은 사과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교육 분야뿐만 아니고 또 사회적인 분야에서 또 잘못이 발생하더라도 일체 사과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밀어붙이는 데 익숙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뭐 사실이 아닌 것을 꾸미는 것을 또 잘하잖아요. 그걸 그렇죠.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러니까 뭐 거의 축소판이네요. 그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대한민국 겪고 있는 축소판이 있는 곳 사태에서 났다. 자, 그러면은 본인은 본인이라도 이제 부모님이 참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저 친구가 이제 앞날이 창창한데
앞에 저렇게 가다 보면 딴 사람들은 다 약간 무임승차라지만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건데. 네.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땠습니까? 이제 저는 사실 부모님이랑 저는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막 싫어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뭐 다를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이랑 정치 성향이 그때 당시에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다는 거를 부모님한테 말하는 거가 좀 저도 두려워가지고 아무래도 고등학생은 부모님의 컨트롤 하에 있는 시기다 보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처음에 말을 안 하고 이제 몰래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도 예상하지 못하게 막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 기자회견 바로 전날에 이제 부모님이 그 기사들을 접하게 되셨습니다. 바로 전날. 네, 바로 전날 이제 그래도 부모님이 상당히 알게 비밀을 되시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네. 네, 그래서 밤에 저희가 기자회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모님한테 연락이 와서 뭐또 내일 이거 뭐 하는 이거 뭐냐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죠. 편향된 교육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내가 뭐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틀린 거 틀렸다고 하는 건데 요거는 뭐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은 뭐 정치 성향 이런 걸 떠나서도 아무래도 아들이 지금 기사가 막 나오고 그럼요. 또막 댓글도 막 달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너 그리고 또 요걸로 인해서 제가 나중에 취직하는데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요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사는데 불이익 받고 지장 받으면 어떡하려고 이걸 하냐. 완전히 완강하게 반대를 하셨는데 기자회견 당일에도 계속 전화가 왔는데 계속 그러고 받아서 너 오늘 안 하는 거 맞지?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다가 그래도 해야 되니까 이제 기자회견 1분 전에 부모님한테 전화 받고 안 해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기를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이제 기자회견장 들어가고 뭐 이랬었는데 그 정도로 많이 반대를 하셨고 걱정도 정말 많이 하셨고 그럼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좀, 근데 부모님이 좀 나중에는 지지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부모님은 처음에는 이제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이 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제 정치 성향이 좀 극우에 가까워 그게 보이셨을 거고,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가 보다, 이러고 있으셨는데, 그러다가 학교에서 한번 부모님을 불러갖고 부모님이 가신 적이 있는데, 교감 선생님이 됐든, 갔는데 불러서 갔는데 왜 오셨어요? 이러더니 교감 선생님이 갑자기 아버님이 전교생들 앞에서 사죄를 해라 세상에. 뭐 이런 얘기를 아버지한테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인호가 맨날 교감 선생님은 특별히 좀 많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와보니까 학교가 분위기가 어떤지 알것 같고 좀 많이 이상한 것 같다 선생님들이 이러고 이제 집에 오셔서 저한테 네가 왜 싸우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적당히 하고 끝내라. 그때까지는 이러셨는데, 이제 나중에 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징계위원회 가보니까, 완전 학교가 개판인 거죠. 그래서, 오케이, 네 싸워라. 싸우는데, 대신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라.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뭐, 학교에서 완전 진짜 계속 징계, 사회봉사 15시간 주고, 요런 식으로 했을 때부터는 이제 그냥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많이 그때부터 응원을 해주셨죠. 네. 참 어른으로서 이제 참 면목이 없는 게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사실은 사실이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부정의한 것은 부정의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네. 근데 그 거짓을 참이라고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지금 네, 참 맞습니다. 뭐 미안한 마음도 들고 참 장하다는 마음도 들고 참 그런 생각이 정말 참이제 마음이 참 복잡하네요. 그리고 20년 전에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할 때이 사회가 참 큰일이 앞으로 벌어지겠다 그런 전망을 가졌는데 그런 거가 현실적으로 한 너무나 많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참 어렵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최인호 군 입장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또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좀 더 뭐 억울한 일을 많이 또 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권은 말끔히 해결됐으면 어떻습니까? 네, 이번 그 소송은 이제 승소한 거, 그 소송 일단 다고요. 예. 그리고 그 아까 징계위원회가 하나 더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개 중에 그때 하나. 당시 네 그때 당시에 근데 막 퇴학시킨다고 얘기했던 게그두 번째 거였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갖고 갔다 왔는데 그 후로 뭐 통지를 한게 없습니다. 어떤 징계를 내린 게 없어가지고 사실상 그냥 뭐 무효 처리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소송을 할 그게 없었고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그거 하시죠. 이제 지금 이제 전국 학생 수호 연합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네, 이제 또 네. 그 유튜브도 좀 이렇게 소개해서 좀 많은 분들이 아, 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또박또박 좀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일단 전국 학생 수호 연합이라는 조직은 처음에 인원고등학교 학생 수호 연합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저희가 전국 단위로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원고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여기서 사상 주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인원고만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에 동참하는 전국의 학생들이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 요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국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전국의 중고등학생 한 50명 정도가 전국 학생 수호 연합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11월 달일 거예요. 아마 학생혁명의 그날이라는 12월 달인지 11월 달인지 어쨌든 학생혁명의 그날이라는 그 광화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교육청 앞까지 밤에 이제 학생들 한 50명, 60명이 가서 집회를 했던 그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국 학생 수호 연합 전국의 학생들이 곳곳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었고 또 지금은 사실 투쟁 조직은 아닙니다. 투쟁 조직이 아니라 사상 주입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전교조가 하는 그런 사상 주입들, 전교조가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가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공부하고 학생들끼리 또 담론을 발전시켜 나가고 요런 이제 조직인데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계속해서 모아서 아무래도 전교조가 학교에서 사상 주입하는 것들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학생 조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그러면 학생의 그게 소리 이제 지금 네. 맡고 계신 건 대변인을 맡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전국 학생 소연합을 만드신 거죠? 네, 뭐 인원고등학교 학생 수호연합을 만든 거는 이제 김아랑 군이랑 저랑 뭐 김아랑하고 이명준 대표님이랑 셋이서 이제 만들어서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계속한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은 대변인 직책을 맡고 또 학교도 대학교도 지금 다니시면서 같이 일을 네네.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소리 TV를 이제 여기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댓글에서 학생의 아, 소리 네네. TV 구독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아, 네네. 거기도 한번 말씀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아, 네. 학생의 소리 TV는 이제 처음에 제 개인 채널 최인호 TV로 시작을 했는데, 전국 학생 수연합의 많은 학생들, 그리고 저희 한국 성평화인데, 성평화라는 담론을 만들어 나가는 청년들이 함께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다양한 목소리들을 학생들 젊은 층의 목소리를 좀이 자유민주 진영에다가 좀 알려보고 싶다. 많은 그 우파 유튜버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보다 좀 신선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페미니즘이 뭐 민주당 정의당 이쪽의 성 담론이라면 요 페미니즘 그쪽에서 만든 판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판에 그 걔들이 이제 들어오게 해서 싸울 수 있는 요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런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내는 채널입니다. 주요적으로 다루는 것은 사실 뭐 성평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평화, 또 전교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요 학생 수호 활동, 요게 이제 중점적인 활동이고 그 외에도 뭐 각종 뭐 시사 이슈들에 대해서 뭐 다루기도 하고 목소리 내고 네, 생각에 대해서 자유롭게 학생들이 말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네, 그래서 구독 많이 해주시면 예, 구독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해주시라고. 이게 지금 세미님도 계속해서 이렇게 독려하고 있고, 한 분이 이렇게 한줄 요약을 남기시던데, 인원구 사태를 한 줄로 요약하면은, 전교조 교사와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좌편향 정치 사상과 페미니즘 사상 주입과 강요였습니다. 이런 그 코멘트에 대해서 지금 최인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페미니즘 사상주의부로 시작해서 뭐 전교조 선생님들과 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조희연 교육감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사상주입하고 폭로하는 학생들 탄압하고 뭐 이런 네 이런 사건이죠. 네. 그러면 그걸 더좀 짧게 하면 결국 사상주입과 관련된 활동이다,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의미에서, 네. 참 우리는 정치인들도 다 늙었지 않습니까? 나이가 네네. 많지 않습니까? 다 그러니까 너무나 2030 시대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데, 네. 좀 사회에 대해서 바람, 이렇게 좀 저는, 해달라,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포부라든지 생각이랑 이런 부분을 두 파트로 나누셔가지고 찬찬히 한번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기성 정치, 뭐, 저는 사실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기성 정치인들이건, 뭐, 지금 청년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건, 사실 요, 자유민주 진영에 있는,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기성, 우파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어차피 똑같이 하는, 앵무새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존에 요 자유민주정에서 다루던 그런, 뭐, 북한 관련된 문제,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할 것은 페미니즘 이슈랑 PC주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오시죠. 페미니즘 이슈하고 PC주의 이슈요. 그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아, 네. PC주의라는 것이 이제 정치적 올바름, 이것인데,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정의당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의당에서 주류로 하는, 그러니까 신좌파라고 얘기를 하죠. 신좌파들이야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요 페미니즘이랑 PC주의라는 이념으로 막 무장을 하면서 지금 이제 류호정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뭐만 하면 뭐, 그러니까 생활의 정치화라고 해가지고. 모든 검열 잣대들을 다 들이대는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에도 요것은 차별이고 요것은 혐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쉽게 표현한 PC주의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바로 페미니즘 이 이슈가 사실 기성세대 분들한테는 별로 안 다가올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10대, 20대, 30대 요 사람들을 잡는 데에는 요만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산화를 위한 가장 트렌디한 방법이 페미니즘이고 페미니즘입니다. 또 자유민주화를 위한 또 세련된 방법은 또 그래서 페미니즘의 다른 개념, 페미니즘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저는 보는데 요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말보다도 페미니즘이 하면은 여기 가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거 하면은 페미니즘이 와서 반대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성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요 담론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할 수 있는 저는 우파 정치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가지고, 요 페미니즘에 대한 것, 그리고 PC주의. 이 사실상 지금 우파 기성 정치인들 중에 류호정 뭐 PC주의 관련해 갖고 토론하면서 없죠. 이길 사람이 없다고 보거든요. 없죠. 네. 그래서 반드시 요 페미니즘과 PC주의 다른 이슈들도 중요하지만 요거를 또 잡아야지 젊은 세대들도 다 딸려오거든요. 왜냐면 이번 총선 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페미니즘 남학생들이건 여학생들이건 젊은 학생들 중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친구들 중에 페미니즘이랑 PC주의 좋아하는 사람들 없거든요. 근데 페미니즘 PC주의 싫어갖고 민주당을 찍기 싫다가도 민주당 찍기 싫어서 미래통합당을 봤더니 미래통합당도 페미니즘 하고 있고
이래갖고 이제 민주당을 다시 찍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도층이나 젊은층을 잡는 게 좌클릭하고 막 페미니즘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을 제대로 비판할 줄 알고 PC주의를 제대로 해부할 줄 알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에 사실 자유민주 진영 쪽에서는 많은 관심이 없는데 이 이슈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넘어가시기 전에 오늘 김영걸님이 PC주의라는 것을 Political Collectivist Movement라고 정의를 했네요. Political Collectivist Movement. 예. 오늘 참이좀그 시청자분들이 연재들이 좀 있는데 오늘 그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예를 들면 행사나 이렇게 알리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시간도 별로 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화상 인터뷰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시고 행사와 관련해서 사진 같은 걸 찍으면 여기 PC, 저 PPT를 사용해야 PPT도 할 수가 있으니까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마무리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뭐 계획이라든지 또 어떤 또그 나아가야 될 그런 개인적인 그 바람이나 이런 부분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요런 정치 시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지만 굉장히 또 일상생활할 때는 굉장히 평범한 남학생이라서 또 대학 개인적으로는 대학 생활도 또 열심히 하면서 학업에도 열중하고 또 앞으로도 요 학생 수호연합 한국 성평화연대 그리고 이 자유민주 진영에서는 없는 새로운 성 담론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차피 민주당의 기성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물러나면은 다음으로 자리를 메꿀 거는 신좌파 요 PC 세력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또 대응할 수 있는 거를 계속해서 담론을 만들어 나가고 공부해 나가고 이런 목표를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간단하게 오늘 들으신 분한테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다음에 마무리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 오늘 시청자들한테, 예. 오늘 저는 이제 인원고등학교에서 사상주의에 대해서 공론화를 했던 전국학생수호연합의 대변인 최인호고요. 유튜브 채널은 학생의 소리 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관심 갖고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 이렇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참 젊은 분 말씀 들으시니까 좀 많이 새로운 것을 보셨죠? 학교 교육 현장이 상당히 이제 정교조 영향력 하에 강하게 놓여 있구나. 그리고 또 페미니즘 이슈라든지 비시주의와 같은 부분들이 예상 외로 젊은 분들의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 아마 여러분 느꼈을 겁니다. 앞으로 공병호 TV는 좀더 다양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필요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을 좀더 아는 또 시야와 시계를 확장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공병호 TV는 오후 6시 그리고 오후 8시에 어떤 날은 6시, 어떤 날은 6시, 8시 두번 이렇게 방송을 내보는 인터뷰 방송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6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공병호 TV가 송출이 조금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송을 이렇게 보시면은 항상 그 URL 같은 거를 복사하셔가지고 밴드 같은 데 올려주시면은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건강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